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이 장의 목표는 OS가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 그다음에 OS의 설계 및 디자인,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OS의 구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OS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OS의 설치 및 실행 방법,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OS는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어야 되는데, 먼저 사용자가 편리하게 컴퓨터의 기능을,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크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나누게 되는데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을 직접 명령어 형태로 제공하는 거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라든지 기타 다른 아이콘 이런 형태, 그래픽 형태의 로 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배치 방법은 여러 개의 작업들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OS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따라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입출력 동작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파일을 생성하거나,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 제공을 해줍니다. 또 파일의 소유권, 소유자의 어떤 그 변경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파일 처리를 갖다가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인 경우에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럼 시스템이 사용될 때 비정상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해 놨다가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에러의 타입이라든지 종류들을 미리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그거에 대처 방안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OS의 두 번째 기능은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자원 할당자, 그다음에 제어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첫 번째 리소스 얼로케이션, 자원을 할당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CPU 사이클이라든지 메인 메모리라든지 파일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용자가 어떤 자원을 쓰는지 이런 내용들을 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호 및 보안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프로텍션 같은 경우에는, 즉 보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자원을 접근하는 그런 절차들을 명확하게 규명해 놓음으로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인 틀을 잡아 놓고요. 시큐리티라고,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기밀성, 즉 제한된, 허가된 사람만이 정보를 갖다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과, 정보를 아무나 볼수 있지, 아무나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무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 요소가 있다더라 하더라도 허가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스템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용성을 제공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 전체적으로 보면 OS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능을 갖다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맨 처음에 사용자하고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을 갖다 제공을 해주고, 각각의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아래에서 OS가 가장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갖다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시스템 콜뿐만 아니라 각각 우리 앞에 살펴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저가 사용자가 OS를 쓸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중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커맨드 인터프리터, 즉 명령어 해석기, 번역기라는 말을 갖다 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시스템 같은 게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쉘이라는 그런 명령어 번역기가 수행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명령어들을 처리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유저가 입력하는 명령을 갖다가 가져와서 그걸 실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쉘인 본 쉘에 대한 화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각각의 프롬프트가 입력된 이 상황에서 적당한 명령어들을 입력해주면 그 명령어에 맞게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뭐 리스트 명령이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현재 작업 디렉토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인데요. 뭐 아이콘이랄지 마우스, 키보드 뭐 이런 모니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O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근하고 있고요. 아래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커맨드라고 하는 쉘을 갖다 이용하고 있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본 본 쉘이라든지 그래픽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고놈이라든지 KD, CD라고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인터페이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좀 다르게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 OS X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고요. 자, O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방금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을 살펴봤고, 그 다음 이어서 시스템 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콜은 OS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사용자들 또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어떤 면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고순이 언어인 C나 C++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이 시스템 콜을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이 C라는 시스템 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즉 API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